그러니까 이게 2주 이상 있으면 100% 이상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씩 하란 말입니다. 스피드 퀴즈도 안 쳤네요. 스피드 퀴즈 치고요. 다른 암기학습만 하고 리콜이나 스펠학습을 안 했죠. 이거 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암기학습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하시고요. 엉덩이는 토요일 날 보면 되겠네. 자, 형용사와 부사 좋겠습니다. 자, 형용사와 부사란 무엇인가? 형용사와 부사를 같이 수업하는 이유는 뭔가 비슷한 것도 있고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수업하겠죠. 자, 일단 형용사와 부사는 수식어이다라는 말로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어란 말은 뭐 해주는 말이다? 꾸며주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꾸며주기 전문가. 그러니까 공통점은 뭔가 꾸며주는 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용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나 뒤에서 수식하며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 자, 이 부분. 그러니까 형용사가 하는 몇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나 뒤에서 수식한다. 뭐 간단하게 뭐 happy life 이런 거겠죠. life는 life인데 어떤 life냐? 행복한 인생 뭐 이런 뜻이죠.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는 이와 같이 명사를 꾸며준다. 그럼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뭐 이런 경우겠죠. 뭐 the man in the room is my dad. 그러면 여기 있다. The man in the room is my dad. 하면 어떤 누구가 방 안에 있는 그 남자는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이죠. In the room은 무슨 시로서? 형용사로서 길어졌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형용사. 이런 걸 보고 형용사 구라고 합니다. 절은 아니고요. 왜 구라고 하냐? 주어 동사는 없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덩어리를 보고 구라고 그러고요. 주어 동사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 덩어리를 보고는 절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며 어쨌든 맨을 꾸며주고 라이프를 꾸며주죠. 이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보충 설명한다라는 것은 형용사가 뭐가 될 때에 대한 얘기냐? 형용사가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형용사가 보호가 될 때입니다. 형용사 보호로 쓰일 때 저는 형용사 보호란 얘기를 별로 한 적이 없는데요. 형용사 보호라는 말 대신에 형용사 보호라는 말 거기 니거 없어. 형용사 보호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가 뭐 된다라고 얘기했냐? 어떤 씨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 어떤이 뭐를 꾸며준다. 이거 이 얘기죠. 어떤이 뭘 꾸며준다. 어떤이 것을 꾸며줄 수 있다. 이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씨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은 뭐가 어떤 씨 앞에 뭘 붙이면 어떤 씨 앞에 비동사를 붙이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했으면 어떻다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어떤이 어떻다 될때 이걸 보고 보충 설명한다라는 게 얘기가 형용사가 보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의 공통점은 전부 뭐와 관련이 있다? 전부 다 명사와의 관련이 있다. 어쨌든 명사와 관련을 맺고 있고 어떤 life, happy life, 어떤 man, the man in the room, 방 안에 있는 그 남자. 그 다음에 he is happy 이런 것들 만약에 그 남자는 행복합니다 이런 문장일 때 he is happy. 이렇게 쓰였을 때 행복하니 행복하다 됐을 때 이게 이 해피를 보고 뭐라고 그러고 형용사 보호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형용사 보호란 얘기 대신에 형용사가 뭐 됐다 형용사가 동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형용사를 보고 해피를 이 해피를 보고 형용사 보호라고 문법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케이 빨리빨리 마음에 안 드네 빨리빨리 안 들었네. 내가 너무 빠르냐 못 따라오겠냐? 컴퓨터가 저를 못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형용사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부사. 부사란 얘기 대신에 저는 어찌라고 얘기했죠. 어찌씨는 일반적으로 형태가
일반적으로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형용사에 ly를 붙인다. 일반적이란 얘기를 쓴 이유는 모두 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뭐 fast라든지 hard 이런 것들은 ly 안 붙이고 뭐 early 뭐 이런 것들 late 이런 것들은 ly 안 붙이고 자기 혼자 형용사 부서 다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kind, kindly, nice, nicely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되지만 명사에 ly 붙이면 뭐가 된다? 왜 이렇게 뒤에 가 있냐 너? 응? 너 토요일날 나와? 토요일날 나오라고. 응? 시간 나중에 알려줄게. 왜 나오는지는 알지? 예, 명사에 ly, 뭐 명사에 ly 붙이는 예로서는 뭐 love에다가 lovely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riend에다가 friendly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lovely의 뜻은 뭡니까? 사랑스러운이죠? friendly의 뜻은 친근한. 그러니까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이것도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명사에 ly 붙인 거 말고 형용사에 ly 붙인 건 주로 일반적으로 부사이고, 자, 그 다음에 뭐를 꾸며준다? 하다 시를 꾸며준다. 또 어떤 시를 꾸며준다. 또 어찌 시를 꾸며준다. 그러니까 뭐 run fast 이런 경우죠. run fast. run fast.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he runs fast 이런 거죠. 빠르게 달립니다. 그 다음에 뭐 형용사를 꾸며주는 경우는 뭐 he is very happy 뭐 이런 경우죠. 그는 어찌 어떤? 그는 어찌 어떤 상태다? 매우 행복한. very라는 부사가 happy라는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부사를 꾸며줄 수 있다? 뭐 이게 얘 부사였는데 여기다 very 붙여주는 경우죠. he runs very fast. 그럼 이 very는 fast라는 또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경우죠. 그래서 어찌 어찌도 만들고 어찌 어떤도 만들고 어찌한다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으며, 동작, 동사죠. 그 다음에 상태, 형용사죠. 이런 정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This is a white umbrella. 어떤 우산? 어떤 우산? 흰 우산이 말이죠. 얘가 꾸며주는 거죠. umbrella가 명사니까. They walked slowly. 그들은 어찌 걸어갔다? 느리게 걸어갔다. 동사니까 얘는 부사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량 형용사라고 배웁니다. 수량 형용사. 수량 형용사는 선생님이 뭐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some 뒤에는, any 뒤에는 뭐 이런 얘기했죠. many 뒤에는, much 뒤에는, a lot of 뒤에는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종류는 사물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many, much, some, any 등이 있다.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사용되죠. 그 다음에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much water, much time, much bread, many books. 그 다음에 some 뒤에는 셀 수 있는 것이면 복수형,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다. some books, some money. any도 똑같죠. 문법적으로는 둘이 똑같다. some any에 대한 얘기, 뭐 약간의 몇몇의. 그리고 나서 some에 대해서 긍정문. 저는 긍정문이라고 얘기한 적 없고요. 그냥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도 없고 뭐도 아닌 경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경우를 보고 긍정문이랍니다. not도 아니고 not도 들어있지 않고 묻지도 않는 경우 긍정의 평서문이라고 하는 경우 주로 여기에 쓰이는데, 근데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do you want some coffee 이런 경우에는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의문문이고 권유의 의문문이랍니다. 그런 경우에 쓰일 수도 있다. 의문문에 쓰일 some이 의문문에 쓰일 예외적으로 원래는 물음표도 없고 not도 없는 경우에 쓰이는 게 some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음표가 있는 문장에 쓰이는 경우는 뭐 좀 드실래요? 뭐 이렇게 권유하는, 주로 권유하는 경우에 yes라는 대답을 expectate 할 때, expectation 할 때, 기대할 때 쓸 수가 있다. She gave me some good books죠. 나에게 이게 books가 books 때문에 온 거죠. good 때문에 온 건 아니고요. some이 books를, some books를 꾸며주는 거죠. good도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book은 book인데 어떤 book, some books, book은 book인데 어떤 books, good books. 얘는 수량 형용사고 얘는 뭐 얘가 어떤 책인지를 밝혀주는 형용사죠. any, 반대로 뭐 있을 때 쓰인다? not이 있거나 또는 물을 때 쓰인다. 근데 여기 지금 예외적인 게 설명이 없는데요. 근데 여기 뭐에 쓰인다? 긍정문에도 쓰입니다. 써놔야 되겠죠. 없으니까. 긍정문에 사용되면 any가 긍정문에 사용되면,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되면 무슨 뜻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죠? 무슨 뜻이다?
You can buy anything. 뭔 뜻이었어? You can buy anything.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어떤 뭐뭐라도. Anyone can do it. 어떤 사람이라도 그걸 할수 있습니다. 뭐 예로써 이런 거 하면 되겠죠. 긍정문에 사용되는 any의 예로서는 anyone can do it.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뭐뭐라도. any는 원칙적으로는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 사용되면 약간의 몇몇의란 뜻이라 이겁니다. 의미가 not이 들어있거나 묻는 문장에 any는 do you have any money? 뭐 돈, 약간의 돈이 있니?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No, I don't have any money. 난 약간의 돈이 없어. 근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된 any는 뭐뭐라도 어떤 뭐뭐라도 anyone can do it 어떤 사람이라도 그걸 할수 있어 you can buy anything 넌 뭐라도 살수 있어 어떤 것이라도 살수 있어 그래서 지금 사용된 예문은 묻는 문장에 사용된 거죠 정상적인 거 너는 찍었냐 약간의 사진들을 찍었냐 Did you take any pictures? 묻는 문장이니까 any를 쓰는 게 정상적인 사용법이다 수량형용사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겠다고 예고편이 나왔고 빈도부사, 빈도부사 뭐 이거는 순서대로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근데 빠져있는 게몇개 보이죠 뭐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반대 순서로 했네요 저는 뭐 never부터 설명하죠 never,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 always가 가장 빈도가 높은 거고 그거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usually 그다음에 그거보다 빈도가 떨어지면 often 그거 떨어지면 sometimes고요 그 다음에 결코 안 하면 네버인데 네버하고 썸타임 사이에 생략된 말은 뭡니까? 하들리였죠 하들리 하들리하고 같이 갈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하들리하고 뭐? 셀덤 이런 것들은 무슨 뜻이다?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뜻이었죠 하들리 셀덤 거의 뭐뭐 하지 않는 그래서 never 안에는 확실하게 not이 들어있는 거고 hardly하고 seldom 안에도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not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I hardly do my homework 난 나의 거의 숙제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not이 있는 걸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명은 빈도부사는 동사, 빈도부사는 어떤 동작의 빈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빈도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뭐 근처에 있다? 동사 근처에 주로 위치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를 항상 수식하기 때문에 항상 동사 근처에 있으며 어떤 사건이 얼마나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지 어떤 동작, 동사죠, 동사. 동사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나타낸다. 문장에서 일반 동사의 앞, 비동사, 조동사, 비, 뭐, 일반 뒤, 조비 앞, 뭐, 이렇게, 아이, 참, 참, 일반 뒤, 일반 앞, 참, 일반 앞, 조비 뒤, 뭐,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뭐가 들어갈 위치, not이 들어갈 위치에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빈도부사 위치는 왜 네버도 not하고 같죠? 네버도 not하고 같으니까. 네버가 들어갈 자리나 not이 들어갈 자리나 같은 위치를 공유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always가 없다 치면 여기 always가 없다 치면 they go to church every on Sundays 이런 얘기죠. 그들은 일요일마다죠. 이거 on Sundays는 every Sunday 하고 같죠. 그들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그들은 일요일마다 교회를 안 갑니다. 여기다 not 넣으면 뭐가 되니까 they don't go 되니까 don't 자리에 always를 집어넣으면 된단 말이죠. They always go to church on Sundays. 그러니까 일반 동사의 앞이 되는 겁니다. not이 들어갈 여기에다가 not을 넣으면 일로 들어가 don't가 되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다음에 this department store is sometimes crowded. crowded가 뭐예요? 군비는 사람이 많은 이런 뜻이죠. 크라우드가 군중이란 뜻이죠. 사람의 무리를 크라우드라고 하죠. 크라우드 명사로서는 사람의 무리 군중이라고 합니다. 군중. 또 동사로서는 사람이 많다.
crowded니까 crowd가 동사로서 사람이 많던데 ed 됐으니까 형용사 됐겠죠. 사람이 붐비는 이란 어떤 식으로. 그래서 이 백화점은 가끔씩 사람이 많습니다. 만약에 얘가 없다 치고 not 넣으면 this department store is not crowded니까 not이 들어갈 자리하고 빈도 부사인 sometimes가 들어갈 위치는 같다. 뭐 사실은 강조하고 싶으면 전부 다 어디 써도 상관없다. Always they go to church on Sundays. Sometimes this department is crowded.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강의 너는 왜 도대체 숙제를 안 하니? 응? 이따 넘어가서 숙제 안 하는 이유 좀 얘기해줘. 알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권유의 의문문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해놨네요. 그러니까 뭐 Will you drink some water? 이런 거에 대한 얘기죠. Will you drink some water? 뭐, Will you have some coffee? 권유하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의 쓰임에 대한 설명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다 했던 겁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설명하면 형용사의 쓰임은 몇 가지다? 몇 가지다?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누가 뭐를 만들거나, 어떤 것을 만들거나, 또는 뭐를 만들거나, 어떻다를 만들거나, 어떤 방식으로 be 플러스 어떤. 근데 꼭 비동사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비동사만 되는 건 아니고요. 비동사랑 비슷한 뜻을 가진 여성들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행복해 보인다. 너는 행복해 보인다. 그렇죠. You look happily야. You look happy야. 그러니까 비동사와 비슷한 동사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look도 또 비동사와 거의 비슷한 뜻이죠. look 뒤에 어떤 시도 또 이걸 보호로 사용된 거고 뭐 나중에 이걸 뭐 불완전 자동사고 불완전 자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왔다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요. 얘하고 뜻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You are happy. 넌 행복하다죠. 근데 you are happy의 뜻이나 you look happy의 뜻이나 뭐 크게 다른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점점 어떠어떠해진다 이런 뜻도 있죠. 점점 어떻게 하게 된다. you are happy는 어떤 느낌이냐. you are happy는 이런 느낌이죠. 시간이 지나간 you are happy의 느낌은 행복한 정도가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죠. you are happy. 근데 이런 느낌을 할 때 뭐디에 무슨 시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점점 행복해진다. 점점 어떻게 된다. 이때 비동사 말고 뭘 쓴다 했더라. 뭐디에 무슨 시? get 뒤에 어떤 시가 이런 느낌이었죠. you get happy. it gets cold. 요즘 날씨죠. it gets cold의 뜻이 뭐겠어요? it gets cold. 점점 추워진다 이런 얘기죠. get도 똑같이 look처럼 비동사처럼 뒤에 뭐를 가져서 어떤 시 가져서 그래서 예로 하여금 이 어떤 시를 무슨 시로 이렇게 합쳐서 동사로 만들 수 있는데 비동사는 그냥 어때요 이런 느낌이고 look은 어때 보여요 이런 뜻이고 get은 점점 어떻게 변해간다 점점 어떻게 변해간다 할 때 get 말고 쓸 수 있는 거 얘기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become이죠. 또? 그냥 쭉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받아 적으면 되는 수업이군요. turn is turn. 또? grow. 그래서 get 어떤, become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 grow가 자라다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무슨 시가 왔을 때는, 어떤 시가 왔을 때는, 어떤 자라다가 아니고, 점점 어떠어떠하게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 turn. 돌다 회전하다는 뜻도 있고 바꾸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때는 이름씨가 와야 되고요. 뒤에 무슨 씨가 왔는 경우에는 어떤 씨가 왔는 경우에는 점점 어떠어떠하게 변해간다. It turns cold. It grows cold. It becomes cold. It gets cold. 시간의 지냄에 따라 점점 서서히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어가다. 공통점은 전부 다 무슨 씨 넣는다. 어떤 씨를 넣어서 어떤 씨를 하다시 비동사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서 사용하게 된다. 이걸 보고 뭐 보호로 사용된 거이고 이걸 보고 뭐 불완전 자동사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용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get 어떤, grow 어떤, turn 어떤 이 서서히 어떻게 변해가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떻다 될 때 가장 대표적인 건 be 플러스 어떤으로서 동사의 덩어리를 만들었는데 비동사 대신 쓸 수 있는 것들 중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보고 불완전 자동사를 설명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다시피 지금 두 가지 설명하고 있죠. 제일 먼저 어떤 것을 만든다, 수식어로 설명한다. 그래서 형용사는 주로 명사의 앞에 happy life, exciting game, even exciting game, 어떤 게임, 신나는 게임, she has a cute rabbit, 그녀는 어떤 토끼 갖고 있다, 귀여운 토끼를 갖고 있다, rabbit도 명사, game도 명사, 어떤 게임, 신나는 게임, 어떤 토끼, 귀여운 토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만들어서, 동사 뒤에 놓여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요. 뭐 만들어서 be 플러스 어떤에서 뭐 만든다, 어떻다 만든다, 이 설명입니다. Kevin's hair is curly and brown. 케빈의 머리카락이 어떻고 어떻다. 곱슬곱슬하고 갈색이다. 컬리도 어떤, 브라운도 어떤. 컬리 어떤, 구부러진. 브라운 어떤, 갈색인. 그러니까 is curly and brown 하니까 구부러지고 갈색이다 라는 무슨 시 덩어리 됐다? 하다 시 덩어리가 됐다. 곱슬하고 갈색이다. The honey is sweet. 꿀은 어떻다? 달콤하다. sweet의 뜻이 뭐니까? 단 이란 뜻이죠. 어떤 시죠? 그러니까 is 달다가 되는 거죠. is sweet이. 자, 그래서 형용사의 기본 형태는 비 내리는 rainy, 신나는 exciting, 아름다운, 다음에 유명한 famous, 이런 것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여기 빠진 게 있죠. 그렇죠? exciting 게임을 보고 I am excited. ED형도 있죠. ED형 형용사 이런 것들이 있다. 형용사의 기본적 형태는 rainy, exciting, excited, beautiful, famous 이런 형태들이다. dangerous, famous 대신에 beautiful, interesting, interested, happy. 오케이. 서울은 큰 도시다. 저 작은 도마뱀을 좀 봐라. 네, 셀리는 어제 흰 배낭 하나를 샀다. 네, 그 부분은 값이 싼 아파트를 찾는 중이다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보이고요. 오케이. 이 대신 뭐 하는 대신지, 아니 몇 번째로 배운 대신입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할 때 빈칸에 알맞은 것을 소라 is a cheerleader, she is beautiful. 치어리더가 뭔지는 알죠? 뭐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가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om Cruise is a movie star, he is famous.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Tom Cruise가 누군지는 대충은 알죠? 영화 배우죠. 그 다음에 Sam and Jacob are students, they are honest. honest의 뜻은 뭐예요? 정직한이죠, 정직한. 예의 명사형하고, 그 다음에 부사형. 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반대말도. 부정직한이 뭐냐 말이죠. 명사, honest가 형용사인데 예의 명사형과, 그 다음에 부사형. 네, 반이요. 부사형은 사실 쉽죠. 그 다음에 관로 안에 있는 말을 넣어서 문장 바꾸라. She is a girl에다 kind 넣어라. This is a puzzle에다가 easy 넣어라. 그 다음에 an elephant has a nose에다가 long을 넣어라. 그 다음에 they are cameras에다가 expensive를 넣어라. 이거네요. 그 다음에 자르기는 Kate는 키가 큰 숙녀다. 숙녀가 영어로 뭡니까? lady 하면 되겠죠. 레이딘 다 알죠? 그 다음에 이 바지는 값이 비싸다. 뭐 값이 이런 말 넣을 필요 없구나. 이 바지는 비싸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은 이바디는 리사예요. 다음, 매니하고 머치. 지금부터 뭐에 대한 얘기 하겠다. 지금부터 뭐에 대한 얘기? 수량 형용사. 그러니까 뭐 뒤에는 뭐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머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르쳐 주면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미리 좀 얘기하면, 머치는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머치 머니. 무슨 뜻도 있고, 많은 이란 뜻도 있고,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할때 머치의 뜻은 많이, 매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시다? 부사다. 바꿔 쓸수 있는 건 땡스. 그것도 많이란 뜻이죠. 지금은 이 뜻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이겁니다. 머치가 이 뜻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많은이라는 형용사도 되고요. much money. 얘는 뭐 much money 할때 much죠. 하지만 뭐 I like it very much. 뭐 I like it very much. 뭐 much very 없어도 되고 I like it much. 나는 그걸 좋아한다. 어찌 좋아한다. 어찌 좋아한다? 많이 좋아한다. 이 머치하고 머치머니 할때 머치는 다른 머치라는 거 미리 좀 얘기하고요. 여기서 설명하는 건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설명했던 거라기 때문에. 그래서 매니와 머치는 일단은 우리말로 해석은 많은인데, 우리말은 단복수 이런 게 없죠. 하지만 영어에는 단복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랑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매니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이 온다. 하지만 머치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의 뭘과 많음을 얘기한다. 양이 많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Miss Cook bought many apples yesterday. 쿡 양이 어제 많은 사과. many니까 many 뒤에 many apple이야. many apples야. many apples 해야지. many apple 하면 틀린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머치는 셀수 없는 명사. 많은 시간이죠.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We don't spend 어떤 시간 much time 누구와 함께 with our parents 부모님과 많은 시간 보내지는 않습니다. 뭐 학원 다니느라고 부모님과 시간 보내는 시간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또는 또 다른 추가적인 정보입니다. A lot 아닙니다. A lot 말고 A lot of와 lots of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 많은 이란 뜻을 갖고 있고 A lot of와 lots of는 뭐가 되기도 하고 many가 될 때도 있고 뭐가 될 때도 있다? 머치가 모든 뜻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a lot of를 many로 바꿨을지 머치로 바꿨을지는 뭐가 결정하는 거야? 뒤에 나오는 그 꾸며 받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have a lot of books 이렇게 돼 있다. I have a lot of books. 그럼 그 a lot of는 당연히 뭐로 바꿨을 수 있어? I have? 그것도 대답하기 many books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we don't have a lot of time 이런 게 있다. We don't have a lot of time은 we don't have much time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뒤에 a lot of books면 many로 바꿨을 수 있고, a lot of time이면 much time으로 바꿨을 수 있다. 다 설명했던 것들이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설명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가 빨리 끝날 것 같은 기분이 드시죠? Okay, many와 much 좀 골랐어라. We can see 무슨 stars in the sea. Did you read 무슨 books last year? Last year에 있었던 것을 물으니까 did you로 과거시제 의문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did you make on the test? 그다음에 뭐 milk does Mr. Park drink every day? We can't see 무슨 birds in winter. There wasn't 무슨 traffic on the road this morning. Traffic on the road가 뭐야? Traffic on the road. 교통 질서? 트래픽 룰? 오케이, 트래픽 온더 로드를 번역기에 돌려서 찾아오세요. 무슨 뜻인지. 그 트래픽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오케이. 그래서 무엇을 너무 많은 커피를 뭐 하지 말아라? 마시지 말아라. 이러고 있네요. 너무 좋아.
그다음에 이거는 어디에가 보이네요. 어디에 교실 안에 누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뭐하니 있니 하고 있네요. 존재 여부를 묻는 거죠. 존재 여부. 그다음에 누구는 너는 무엇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뭐하니 필요로 하니. 그다음에 어디에 바구니 안에 누가 많은 달걀들이 있다.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라. Much children are playing in the park. Nick can speak many languages. Does Sam need any money? They asked me a lot questions. 이러겠네요. 누구는 우리는 무엇을 많은 양초를 뭐 한다 필요로 한다. 누구는 너는 얼마나 자주 한 달에 무엇을 얼마나 많은 돈을 뭐 하니 쓰니. 어? 여기에 얘가 use가 아니죠. 이거 말고 딴거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some과 any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some이나 an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또는 셀수 없는 명사까지 모두 올수 있다라는 얘기 알고 있죠. some과 any는 약간의 몇몇의 이 뜻으로 쓰일 때는 어떤 경우? 정상적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정상적으로 쓰인 경우. 그럼 some이 정상적으로 쓰인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나도 없고 묻지도 않을 때 쓰였을 때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any가 정상적으로 쓰였다는 얘기는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 쓰였을 때이 뜻이란 말입니다. 예란 뜻으로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쓰인다. 그 얘기죠. 셀수 있으면 무슨 형이 와야 되고 복수형. 뭐셀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some books. some은 일반적으로 긍정과 여기까지 아까 얘기했죠. 긍정문 뭐도 아니고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경우라 했죠. 그 다음에 뭐좀 드실래요? 우리 집에 커피밖에 없으니까 제발 예스라고 대답해 라는 느낌일 때는 뭐에 쓰일 수 있다? 물음표에 있는 저 의문문에 쓰일 수도 있다. I'm going to buy some raincoats. 나는 저 우비죠. 우비. 우비를 구입할 예정이다. not도 없고 묻지도 않죠. Would you like some milk? 커피 좀, 아, 우유 좀 드시겠어요? 우리 집에 뭐밖에 없다? 우유밖에 없다. 됐습니까? 네, 묻는 문장인데도 some이 사용된 이유는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 것을 expect 하고 있다. Yes, I. 입니까? I. Yes, I am milk입니까? Yes, I would. 라는 대답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묻는 거죠. Would you like some milk? Yes, I would like some milk. 됐습니까? 이 대답을 뭐 하고 있다? 이 대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some을 물음표에 있는 문장이냐에도 불구하고 쓸 수가 있다. 근데 무조건 yes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뭐 상대방이 Would you like some milk?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절하면서 커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impolite한 대답이겠죠. 맞습니까? Would you like some milk? 했다는 얘기는 내가 대답할 건 우유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우유를 좀 드시지 이런 느낌이니까 거절하고 나서 아, 난 그냥 뭐 커피 좀 주세요 주스 뭐난 포도 주스 난 망고 주스 좀 먹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면 그건 impolite한 표현입니다. impolite 뭔 뜻이에요? polite가 공손하니까 impolite는 뭐겠어요? 불손한, 무례한, rude 이런 뜻이죠. mean 이런 뜻이죠. 자, 그럼 any에 대한 얘기입니다. any는 일반적으로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 쓰인다 했죠. 그러나 더 써야죠. 그러나 뭐는 anyone 뭐 you can do anything의 뜻은 뭐다? you can do anything의 뜻은 뭐다? 너는 어떤 것이든 할수 있다. 이런 뜻이다. 그래서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쓰인 any는 무슨 뜻이라고? 어떤 뭐뭐라도 너는 어떤 것이라도 할수 있어. You can do anything. 결국 의미는 뭐하고 똑같진 않지만 느낌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뭐하고 거의 똑같다. You can do everything 하고 뭐 똑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은 전달하는 내용은 똑같다. 넌 어떤 것이든 할수 있어. 넌 모든 것을 할수 있어.
전달하는 내용은 같지만 느낌은 다르죠. You can do anything. 뭐든 할 수 있어. 어떤 것이나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보고 긍정의 평성문이라고 한다 했죠. 긍정문이라고 한다고. 긍정문에서는 어떤 라도 어떤 것이든 뭐 이런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I don't have any sisters or brothers. 난 형제자매가 없다 이 말이죠. 나는 뭐 외동이다 이 말이죠. I am an only child 이 뜻이죠. I am an only child. I don't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전에 내가 not any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있죠. 그쵸? not any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no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I don't have any sisters or brothers는 뭐와 같은 뜻이다. No. 그렇죠. No, I have no sisters or brothers 하고 같은 뜻이다. 다들 알고 계시죠? not any는 no와 같다. I don't have any sisters or brothers. 나는 뭐 몇 명의 여자 형제 또는 남자 형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형제자매가 없어. 자,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some milk? 하고 Do you have any paper?의 느낌의 차이는 Would you like some milk?는 yes라는 대답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묻는 거라 했죠. 하지만 Do you have any paper?는 뜻은 너는 종이가 있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거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야? 진짜로 궁금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Do you have any paper? 넌 종이가 있냐? 종이 있으면 좀 주고 없을 수도 있겠네 이런 느낌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학교의 일진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 학교의 일진들 다들 있죠? 그쵸? 혹시 수민이가 일진 아니겠지? 한 5진쯤 되는 건가? 수민이 네 학교에 일진 있지? 없습니까? 멸종됐나요? 일진 있지? 없습니까? 멸종됐어요? 좋네요. 좋은 학교네. 일진이 없답니다. 일진이 있는데 네가 모르는 건 아닐까 혹시? 자, 그래서 학교 일진들이 여러분들한테 돈 있냐고 물어볼 때 Do you have some money?라고 물어볼까? Do you have any money?라고 물어볼까?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그래서 Do you have some money?라고 묻겠죠. 그렇습니까? 걔들이 진짜 궁금해서 묻겠어요? 제가 돈이 있는 겁니까? 아, 궁금해 죽겠네. 아니죠, 돈이 있는 거 아니니까 내놔 이런 뜻이니까 Do you have some money?라고 묻겠죠, 걔들은.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 some과 any 중에 골랐어라. sugar and salt. sugar and salt가 뭔지 아실 거고 I didn't take 무슨 photographs. photographs 같은 말이 뭐예요? 일단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photos 하고도 같고 pictures 하고도 같은 거 아시죠? 사진이란 뜻이죠. 원래 포토는 포토그래프스의 줄임말입니다. 매스가 매스매틱스의 줄임말이듯이 짐이 짐네지움의 줄임말이듯이. 그 다음에 are there가 왔어요. are there. are there만 보고 알 수 있는 사실 세 가지를 좀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are there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B는 칼일하기네요. 누구는, 우리는, 언제, 지금, 무엇을, 약간의 채소를 뭐한다? 가지고 있다. 이거고요. 누구는, 너는, 무엇을, 약간의 공책을 뭐하고 있니? 가지고 있니?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걸까? 아니면 yes라는 대답을 생각하는 걸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병안에, 누가, 물이, 약간의 물이네요. 약간의 물이 뭐한다? 없다.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무엇을 약간의 오렌지 주스를 뭐 할 거니? 마실 거니? 오케이, 여기에 will 있죠. will 여기 will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됐습니까? 조동사 했던 거 복습이죠. 그 다음에 there are some ducks in the lake를 not을 넣어라 이러고 있네요. Andy doesn't have any necklaces. necklace가 뭐야, necklace? 응?
넥클리스가 뭐예요? 어? 그렇죠, 목걸이죠. 그러면 귀걸이는 뭔지, 반지는 뭔지. 반지는 쉽죠. 장신구, 뭐 목걸이라는 장신구 나온 김에 다른 장신구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무엇을, 약간의 지주와 빵을, 뭐 했다, 샀다. 당연히 무슨 시제의 느낌이에요. 그렇죠, 과거죠. 치즈를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빵을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한번. 그 다음 어디에가 보이네요. 어디에 있다겠죠. 있다. 근데 없다네요. 어디에, 공원에, 누가, 어떤 사람도, 뭐 했다, 없었다. 시제는 당연히 과거.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형용사가 끝이 났습니다. 원래 형용사의 내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2학년 가서 그러니까 지금 2학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챕터 그래마타파 지금 1이죠. 사실 이제 슬슬 그래마타파 2로 넘어가야 합니다. 서서히. 지금 남아있는 거 뭐 투 부정사고 동명사 뭐 이런 것도 조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래마타파 2로 넘어갈 거고요. 자, 미리 좀 얘기하면 2학년 때 문법이 1학년은 그냥 기초고요. 됐습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지 했던 것들이고, 사실 여기에 있는 것들 대부분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저랑 초등학교 때 수업하면서 했던 것들 정도, 다만 이제 문제에 대한 적응이 좀 안 돼,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다 뿐이지. 사실 뭐 여기 새로운 거, 뭐 새로운, 완전 새로운 거 이런 거 배운 거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뭐 여러분들한테 내가 초등학교 때 뭐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은 뭐 좀 외워야지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2학년 때 문법이 이제 확 어려워집니다. 2학년 때 어려워지는 이유를 먼저 얘기하면, 이 어려워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말과 많이 다른 걸 배웁니다. 우리말과 심하게 다른 것들, 우리말과 차이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2학년 때 해야 될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 몇 가지 먼저 얘기하면, 일단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걸 배우게 됐고요. 현재 완료 시제. 뭐 여러분들 EBS 같은 교재들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할 때 만나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완료라는 시제에 대해서 배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사라는 걸 배우게 됐고요. 관계사. 관계 대명사도 있고 관계 부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동태라는 걸 배우게 됐고요. 수동태. 뭐 이거 말고도 뭐 자질구레한 것들 많이 배우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해하는 제 뭐 좀 여러분들이 공들여서 공부해야 될 거 크게 세 가지 생각하면 현재 완료 시제와 관계사와 수동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얘는 제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별로 얘기한 적이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몇 번 얘기한 적 있어. 관계사라든지 수동태 별거 아닙니다. 먼저 수동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뭐라고 뭐 배워본 적이 있냐면, 메이크가 하다시인데 3단 변신하죠. 그렇죠? 그럼 3단 변신 어떻게 됩니까? 메이크, 메이드, 아 메이크입니까? 메이크, 메이드, 메이드죠. 그렇죠? 그럼 얘는 원형이니까 만들다고. 얘는 과거형이니까 만들었다고.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뜻이었죠? 만들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맨날 얘기했죠, 선생님이. 그렇죠? 세 번째 녀석을 보고 뭐라 그랬죠? 입장 바뀌는 어떤 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 수동태라는 거 뭐 이름이 막 되게 좀 뭐 물하고 관계 있는 건가? 뭐 얼어 있는 뭐 명태인가? 생각하지 마시, 별 게 아닙니다. 수동태라는 건 여기서 이런 문장이 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건 다 능동태라고 하는 문장들이에요. 능동태. I love you. 누가 뭐 한대요? 내가 러브 안 되죠. 누구를? 너를. 내가 너를 사랑 안 되죠. 근데 이 문장을 누구 입장으로 쓰는 거? 그렇죠. 유 입장으로 쓰는 문장을 보고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는 뭐 받는다야? 누구에 의해서? 그러면 너는 사랑받는다 하고 싶으면 유 하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이 오면 되겠죠. 사랑받는. 사랑받는이 뭐겠어? 사랑받는. 러브 되죠. 근데 얘는 무슨 씨야? 어떤 시죠? 그러면 얘는 사랑받는인데, 사랑받는다 하고 싶으면 You are loved 하면 되겠죠.
누구에 의해? You are loved. 넌 사랑. I love you. 이건 능동태라고 하고. 누가 뭐뭐 한다라는 느낌. You are loved는 네가 사랑을 하는 거야, 사랑을 받는 거야. 이게 수동태예요. 이거 다 여러분들 만나봤잖아, 이런 거. 초등학교 때. 그쵸? 수동태 별거 아니죠, 별거. 근데 조금 뭐, 사형식의 뭐, 수동태 뭐,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만 좀 붙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계사라는 것도, 제가 뭐, 중학교 때 배운 문법 중에 제일 어렵게 느껴졌던 게, 저는 관계사가 제일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사실은 뭐, 가르치다가 보니까 뭐, 저한테 관계사를 배운 학생들이 관계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틀리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관계사라는 건 여러분들 이미 만나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만나본 적이 있느냐. I know the girl that can speak English well.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 이미 관계사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I know the girl that can speak English well. 이게 뭔 뜻일 것 같아요? 일단 끊어있게 되면 뭐, 누가 뭐 한대요? 뭘 한대요? 영어를 잘 말할 줄 아는. 그렇죠. 영어를 잘 할 줄 아는 여자아이를 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었냐, 초등학교 때.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할 거예요? 라 그랬죠. 이런 얘를 보고 관계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여기는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2학년 문법 들어가서 자세하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건 우리말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요. 일단 시제라고 했으니까 시간의 표현이겠죠. 자, 현재 완료 시제는 왜 어려워하는 이유가 제일 큰 이유는 우리말에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어려워들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이런 게 있어요. I have studied English for 6 years. 이런 걸 보고 현재 완료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시제라는 건 동사가 표현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콕 집어서 여기 얘가 현재 완료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딥니까? 이 부분이 아 이게 현재 완료 시제라고. 자, 현재 완료라는 것은 have 뒤에 동사의 세 번째 연속을 집어넣습니다. have 뒤에 동사의 세 번째 연속을 집어넣으면 얘는 무슨 뜻이?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은 오죠. For 6 years의 뜻이 뭐예요? 6년 동안이죠. 그럼 난 6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시제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는 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I have studied English for 6 years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쭉 했다 이런 얘기죠. 쭉 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 이런 뜻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말에는 이런 게 없어요. 우리말에는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이게 계속적 용법이다, 경험적 용법이다, 뭐 결과적 용법이니, 완료적 용법이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별건 아니고요. 자, 느낌이 이렇게 덩어리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for 6 years 이런 것은 쓸 수가 있지만 이 자리에 I have studied English yesterday 무슨 뜻이고 어제란 뜻이고 얘를 여기다 표시해보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 이러한 현재 완료 시제하고 when에 대한 대답인 yesterday는 함께 쓸 수가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다 yes, I have studied English는 해석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돼. I have studied English는 난 영어 공부했다 이 뜻이잖아. 그럼 for 6 years 오면 6년 동안이고 yesterday 하면 어제니까 나는 어제 영어 공부했는데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요? 자, 얘는 뭐? 시간의 뭐적 표현이고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고 yesterday는 뭐 했기 때문에 푹 찍었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같이 못 써요. 굳이 쓰고 싶으면 이런 걸 붙여줘야 돼.
since yesterday 한 그런 뜻이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지금까지 하면 쿡입니까? 덩어리입니까? 덩어리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2학년 때 중요한 것들인데 근데 뭐 지금 크게 준비 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뭘 할 것인가, 그래마타바 2에서 어떤 것이 올 것인가 잠깐 예고를 했고요. 같이 돌아가서 지금까지 형용사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사에 대한 얘기 합니다. 제가 이제 어찌시라고 얘기했죠. 뭐 학교 선생님 중에 어찌시, 어떤시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자, 어찌시라고 설명하는데 훨씬 편한데. 자, 일단 어찌시는 형태를 얘기했으니까 무슨 시에 붙이, 무슨 시에 뭐 붙이면, 어떤 시에 ly 붙이면 기본적으로 어찌 시가 될 수가 있다. kind, kindly, lucky, luckily, beautiful, beautifully, loud, loudly, happy, happily. Hey, beautiful. 뜻이 뭡니까? 아름다운이죠. beautifully는 뭐겠어요? 어찌 아름답게. loud 뜻이 뭡니까? 소리가 큰 말이죠. 시끄러운이 되겠죠. 시끄러운. loudly 어찌 시끄럽게. 어찌 시끄럽게. 그러면 speak loud야, speak loudly야. 그렇죠. 어찌 말한다? 시끄럽게 말한다겠죠. 그렇죠? loudly voice야, loud voice야. 그렇죠. 어떤 목소리? 시끄러운 목소리. 맞습니다. happy. 행복한이죠. 행복한. happily. 어찌 행복하게. 그렇죠. 너는 행복하게.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오케이.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에서 행복하게가 하는 일은 너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쵸? 너는 품사가 대명사죠. 그쵸?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뭐예요? You look happy죠. 그쵸?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해서 행복하게는 너의 상태입니까? 어찌 노래한다는 얘기입니까? 어째 노래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넌 노래한다. You sing. 행복하게. 이 happily가 하는 일은 어찌 노래한다? 행복하게 노래한다. 여기 happy가 하는 일은 누구의 상태? You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으로 둘 다 행복하게. 둘 다 뭐 써야 될 것 같은데? 둘 다 어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닐 때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사는 하다시, 어떤시, 어찌시. 어찌하다, 어찌어떤, 어찌어찌를 만든다. 그래서 Mr. White drives slowly at night. 누가 뭐 한대요? White 씨가 운전을 한대죠. 그렇죠? 어찌 운전한답니까? 느리게. 언제? 밤에. 밤에. 자, 이 책에 좀 부족한 게 있는데요. 제가 참 이게 중요한 걸 시작할 때 얘기하는데, 자, 어찌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면 어찌시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죠. When. Where.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Where. 그다음에 How. 뭐, how.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어찌시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slowly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귀찮으니까 he로 바꾸고. Slow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How does he drive at night이죠. How does he drive at night? 그럼 밤에 어떻게 운전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다? 어찌 시다? 그럼 at nigh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부를래? When does he drive slowly?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책에 부족한 게 뭡니까? Slowly만 부사라고 했죠. 하지만 at night도 뭐다? 얘도 부사입니다. 각각 하는 일은 좀 다른데요. 그럼 slowly의 뜻이 느리게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형용사든 부사든 형용사가 누구를 꾸미고 있는지 이거 화살표로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사도 누구를 꾸미는지 화살표로 표시할 줄 알아야 돼요. 형용사가 꾸며주는 건 항상 뭘 보고, 무슨 실 거고, 명사일 거고, 부사가 꾸미는 건 좀 다양하죠. 그럼 slowly는 여기 표시해야 돼요. 단순히 천천히 white 씨야, 천천히 밤에야, 천천히 운전한다야? 천천히 운전한다. 얘가 애를 꾸미죠. 그쵸? at night은 뭘 꾸며줍니까? 뭘 꾸며주는 게 없고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할까? 얘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니까 이런 문장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만다 is really cute. 아만다는 어찌 귀엽대요? 그렇죠, 진짜로 귀엽대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란 말은 진짜 아만다야, 진짜 귀여움이야. 그렇죠. 진짜가 그렇죠. 어찌 씨가 무슨 식구를 쓰다 어찌 어떤 진짜 귀여움. 어찌 씨는 하다 씨도 꾸미면 어떤 식구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she spoke to me very kindly. 그녀가 나한테 말을 했대죠. 어찌 어찌 말했대요? 그렇죠. 매우 친절하게. very는 어찌 매운데 매우 그녀야 매우 말했다야 매우 나에게야 매우 친절하게야. 그렇죠. 그렇다면 kindly도 무사죠. 그러면 친절하게 얘도 부사니까 얘가 꾸며주는 말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친절하게 그녀야, 친절하게 나에게야, 친절하게 말했다야. 친절하게. 그렇죠. 지금 여기 없는 거 여러분들 써두면 되겠죠. kindly가 꾸며주는 것은 뭐다? spoke다. 그래서 부사가 다른 부사를 베리가 kindly 꾸며줄 수 있고 또 kindly는 친절하게니까 친절하게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꾸며주는 건 뭐 있을 수가 있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부사를 모두 찾아 밑줄을 골라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접근 방법은 뭡니까? 얘를 일단 뭔 소린지 파악한 다음에 끊어읽게 한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고 이 대답 듣고 싶고 해봤더니 얘는 how에 대한 대답이네? 부사겠죠. 근데 how는 두 가지 how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How are you? 할 때 how are you에 대한 대답이 뭐야? I am fine이죠. 그렇죠. How are you? 할 때 how는 의문 형용사도 된다 했죠. 하지만 how do you go to school에 대한 대답은 I go to school on foot. 그래서 how는 두 가지 how가 있겠습니다. 의문 형용사와 의문부사. 대답이 무슨 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이라고 무조건 다 형용사는 아예 다 부사는 아닙니다. 형용사일 때도 있어요.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Okay, Erin 있네요. Erin really enjoyed the party 하고 있네요. The teacher suddenly came into the classroom. 자, 모두 찾아야 됩니다. 모두. 됐습니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을 모두 찾아야 됩니다. He luckily bought the last ticket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Sally opened her Christmas present happily. Her sister smiled so beautifully. And runs more. The bear moves very. My girlfriend is. He can speak. 어쩌고. 뭐, 특별한 거 없지. 모를 만한 단어는 없네요. 그 다음에 the ship more came into the harbor. Harbor가 뭡니까? Harbor의 같은 말, P로 시작하는 같은 말 한번 조사해 보세요. ship이 뭐예요? ship 배죠. 그럼 came into면 harbor의 뜻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텐데. 그 다음에 얘하고 좀 비교해 주세요. 얘는 무슨 뜻이고 얘는 무슨 뜻이다. 그 다음 발음도 정확하게 알아오시고요. 요즘 뭐 사전 찾아보면 뭐 옆에 스피커 버튼 누르면 발음 다 들려주죠. 그다음에 The girls are laughing 어쩌고저쩌고. You should walk more on the slippery road. Slippery입니다. Slippery. Slippery의 뜻이 뭡니까? Slippery. 오케이. 동사형 찾아오세요. 뭐 슬라이퍼의 뜻은 당연하고요. 근데 추측 가능할 텐데 you should walk 뭐 careful 놓고 on the slippery road 하고 있네요. slippery road. slippery 뭔 뜻일지 추측이 안 됩니까? 오, 잘하네, 역시. 됐습니까? 좋은 머리를 공부하는데 좀 쓰면 얼마나 좋을까.
My brother solved the math problem. 어쩌고. Mice are carrying pieces of cheese. 어쩌고. 오케이. 여기에 왜 are가 쓰였는지, 왜 is는 왜 안 되는지. 어? 아, 하나 더. 여기에 왜 cheeses 하면 안 되는지. 다음에, 새들이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러네요. 새들이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시제가 뭐예요?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죠. 팩트가 아니죠, 이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Ashley는 매우 아름답게 춤을 춘다. 이랬네요. 시제가 뭐예요? 현재죠. 팩트죠. Ashley에 대한. Ashley, 안만 길어봤자. She네요. 여자 이름이죠. 포커스 51. 형용사와 형태와 같은 부사. 네, 선생님이 자기 혼자 뭐하고 뭐한다 북치고 장구친다고 얘기한 놈도 있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 됐습니까? 자기 혼자 무슨 시도 되고 자기 혼자 어떤 시도 되고 또 어찌 시도 되는 애들 뭐야 리더스 뱅크 같은 거 할 때나 뭐 아니면 다른 뭐 만날 때마다 제가 틈틈이 얘기했던 녀석들입니다. 자, fast, late, early, hard 등은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다. 그러면 fast 어떤 빠른, fast 어찌 빠르게, late 어떤 늦은 어찌 늦게, early 어떤 이른 어찌 일찍, hard는 어떤 시 뜻이 많죠. 부지런한, 뭐 열심히 하는, 다른 말로 부지런한이 되겠죠. 부지런한, 어려운, 딱딱한, 어찌, 열심히, 부지런하게겠죠. 부지런하게. 됐습니까? 자, 여기서 근데, 지금 이 책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됐습니까? 뭐를 더 설명해야 되느냐? 자, fast는 fastly라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fast는 fastly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lately는 본 적 있을걸? Lately는 비교죠. 비교. 지금부터 비교입니다. 자, late는 자기 혼자 늦은하고 늦게를 다 해. 그러면 lately는 늦게일 리가 없죠. lately의 뜻이 뭐라고 했던가요? 아, 더 늦은. 그러면 later는 뭐하지? 그렇죠. lately가 뭐였어요? 최근에였죠. 최근에. 요즘에였죠. Lately, 최근에, 요즘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래서 얘 부사죠. 그러니까 lately는 late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아무 뜻의 관계가 없어. 그래서 뭐 추석 때, 뭐 설날 때 뭐 모인다 안 모인다 무슨 얘기 했죠. 얘들은 안 모입니다. kind, kindly는 모여서 뭐 떡국도 나눠 먹고 송편도 나눠 먹고 하겠죠. 하지만 late하고 lately는 명절에 모이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early에는 ly 붙이기도 힘드네요. early 없고요. 여기에 ly 붙인 형태 없고요. 그 다음에 hardly라는 형태 본 적 있죠? 그것도 얼마 전에 봤죠? 그렇죠? 무슨 뜻이었습니까?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었죠. 그래서 얘도 hard하고 hardly 아무 관계 없다. 됐습니까? 거의 뭐 하지 않으냐는 빈도 부사다. 사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형태와 같은 애는. 근데 일단은 뭐 중1이면 요 정도 일단 알면 되겠다. 알아두시고요. Jim is a fast runner. 지금은 어떤 러너를 하고 있죠? 어떤 달리기 선수?
어떤 빠른 어떤 시죠 지금. 하지만 the train is running fast. 기차가 달리는 중이다. 어찌 달리는 중이다? 빠르게 달리는 중이다. 빠르게 달리다를 꾸미고 있죠.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 기차야. 빠르게 달린다야. 빠르게 달린다니까 얘는 run을 꾸며주고 있죠. 하지만 fast는 어떤 달리기 선수, 빠른 달리기 선수.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란 말이죠. 그다음에 it is late summer. 이런 이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비인칭 주어라 그러죠. It is late summer. 뭔 뜻이에요? 늦여름이다. 어떤 여름? 늦여름. 됐습니까? summer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죠. The plane arrived late. 누가 뭐 했대요? 비행기가 늦게 도착했다. 어찌 도착했다? 늦게 도착했다. 그래서 lat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비행기가 늦게 도착했대. 그렇죠? 그러면 네. When did it arrive? 하면 되겠죠. When did it arrive? 언제 도착했니?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 맞죠? 그 다음에 fast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기차가 빠르게 달리는 중입니다. 뭐라고 부를래요? How is the train running? 기차가 어떻게 운행 중인가요? 어떻게? How fast? 어떻게? 빠르게. 다음에 My brother runs fastly. Don't go out lately at night. He comes to class very early. He practices the basketball hardly. Mina is studying hard. 자는 얘는 무슨 시인지 하란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은 뭐예요?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일단 파악하는 건 기본이죠. 문장의 뜻을 파악한 다음에 이 녀석이 누구를 꾸며주는 건지, 미나는 미나인데 hard한 미나인지, 아니면 공부하다는 공부하던데 어찌 공부하던지, 이렇게 하면 무슨 시인지 나오는 거죠. I want a fast bike. Why did you go home so early? Diamond is very hard. 이 다이아몬드가 뭔지 다 알죠? 다음, she is a hard worker. She works hard. Fred was eating a late breakfast. Fred was eating breakfast late. 다음에 치타는 매우 빠른, 누구는 치타는 뭐다? 매우 빠른 동물이다. 시제는 당연히 현재죠. 팩트니까. 다음에 그 회의는 일찍 끝났다. 누가 그 회의지가? 어찌 일찍? 뭐 했다? 끝났다. 시제는 당연히 과거죠. 끝나다가 뭡니까? 끝나다. 그렇죠. 엔드죠. 엔드의 품사는 무슨 시죠? 끝난? 동사죠. 동사답게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Focus 52 인도부사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빈도부사는 어떤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며, 종류에는 항상이면 always, 그거보다 빈도가 조금 떨어지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런 뜻이라 했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usual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보다 빈도가 조금 떨어지면 자주 often, 그거보다 이제 약간씩 이제 부정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때때로 sometimes, 그 다음에 중간에 빠진 거 뭐? 그렇죠? 뭐? hardly 또는 seldom 있죠. hardly, seldom의 뜻이 뭐길래? 거의 뭐뭐 하지 않는. 내 안에 뭐 있다? 부정적이다. I hardly meet her. 뭔 뜻이야? I hardly see her. 나는 거의 그녀를 만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다시 있도록 해석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보다 더 강력한 never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가 있을 때는 일반 동사의 앞에 가겠죠. 왜 don't가 doesn't가 didn't가 동사 앞으로 가니까. Sean usually plays soccer on weekends. Sean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말마다 축구한다 이러고 있죠. 만약에 문제에서 usually를 집어넣어라 이런 문제가 있다. usually가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고르세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Sean plays soccer on weekends에서 뭐 넣어보면 된다.
뭐 넣어보면 된다. 뭐를 넣어보면 된다. 나를 넣으면 어떻게 되니까? Sean? Sean doesn't play soccer on weekends니까. doesn't 들어갈 자리에 usually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이러한 문장에서, 이러한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뭐? 얘를 안 쓰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시험 안만 밀어봤자 이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팩트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he하고 어울리게 동사를 써야 되겠죠. 특히 여기에 뭐가 있을 때 usually 대신에 뭐가 있을 때 sometimes가 있을 때 여기 s 있으니까 여기 안 쓰고 싶은가 봐. 이런 실수 무지하게 합니다. 그러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S 쓰는 규칙은 션이 히고 히에 쓰는 하다시의 형태가 S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쓰는 거지 sometimes에 S 있으니까 여기는 안 써도 돼. 이따구로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실수는 하지 마시라. 션 sometimes plays soccer on weekends. 아이고 S 무지하게 들어있네. 그러면 on weekends는 뭐하고 같은 뜻이라고 그랬더라. 위켄즈는 뭐와 같은 주말마다 하니까 뭐와 같은 뜻이었어요? Every weekends야 weekend야. 자 지금 요 앞에 수량형용사를 했는데 사실 수량형용사에 every도 해야 돼요. every 뒤에는 뭐하고 똑같은 규칙? each하고 뜻도 똑같다 했습니다. each하고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 매주마다 every weekend, each weekend. 그 다음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을 때 not을 넣는 위치는 I am not happy. I can go there에서 I cannot go there니까 당연히 cannot이니까 조동사 뒤 I am not이니까 비동사 뒤에 위치할 수 밖에 없죠. Sue is often late for school. Sue는 학교에 자주 지각한다 하고 있죠. 만약에 Sue가 학교에 지각하지 않는다는 뭐니까 Sue is not late for school이니까 not이 들어갈 위치에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고요. I will never eat breakfast, fast food again. 나는 절대로 다시는 fast food 먹지 않을 거다. 여기다가 난 넣어도 I will not일 거니까 같은 위치를 공유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다. 물론 이렇게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강조하고 싶으면 당연히 어디 들어가야 된다? 문장의 앞에 들어가야 된다. 끝이 아니고요. Usually, Sean plays soccer on weekends. 할 수 있다고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어디로 보내야 된다? 제일 앞으로 보내도 됩니다. 아, 얘는 안 되네. 얘는 좀 다른 규칙.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정어의 조치라는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Usually 같은 경우, Usually, Sean plays soccer on weekends. Always, Sean plays soccer.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뭐 참 무조건 여기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칼질학이네요. A는 누가 리사의 아버지는 안만 길어봤자 he 누구에게 그녀에게 어찌 자주 뭐한다 전화하신다. 그 다음에 나는 어찌 보통 언제 뭐한다 일어난다. 그렇죠. 나의 습관이죠. 둘 다 습관이죠. 그러니까 전부 현재 시제네요. 크리스는 내게 언제나 친절하다. 아, 전부 팩트니까 현재 시제 죽었네요. 그 다음에 I will always help you 해석하라는 거네요. How do you usually go to school? Sandra never cleans her room.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사람 없죠. 다음, Father is busy on Mondays. 얘다 always 놀아. I take a walk after dinner. Take a walk가 뭔 알죠? 조금 샤워하다. Take a shower, 목욕하다. Bath, take a bath.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다. Take a rest, take a break. 그러니까 뭐 take 쓰는 수거들 잘 알고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Tony listens to classical music. Classical music이 뭔지는 알죠?
우리가 여기서 뚱땅뚱땅 거리는 것들이죠. 그렇습니까? 오전에는 클래시컬 뮤직 말고 동요 뭐 이런 거 뚱땅뚱땅 거리고요. 지금 좀 되면 이제 슬슬 클래시컬 뮤직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뭐 이런 거 치고 있습니다. 얘는 되게 못 치고. 그렇습니까? 저래 갖고 대학 가겠나. 그렇습니까? 지금쯤이면 입시반일 텐데. 중학생이 좀 되겠네. 띠띠띠. 전화하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I can remember his phone number. 에다가 네버를 넣어라. 나 같은 사람이네요. 요즘 근데 뭐, 폰 넘버 기억하는 사람 잘 있나? 폰 넘버 기억하는 사람, 자기 폰 넘버 이외에 아빠 전화번호 기억합니까? 성빈이 깜짝 놀란 분위기인데? 딸이 다 기억하면 되니까. 엄마 전화번호는 기억? 기억? 아닌 것 같은데. 동생 전화번호, 오! 동생, 아, 형 전화번호, 오빠 전화번호. 약간 좀 느린 것 같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저스틴은 종종 도서관에 간다. 이랬네요. 도서관 가다가 뭡니까? 도서관 가다. 고라이브러리. 고스쿨. 고투 더 라이브러리죠. 시제는 현재죠. 그 다음에 엄마는 항상 집에 계신다. 그쵸? 지진이 나도 집에 계신가 봐. 오케이, 현재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포커스 53. 형용사 부사 파트의 마지막. 자, 동사 부사 해놓고 이어 동사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선생님마다 이게 용어가 통일이 안 됐어요. 용어가 통일이 안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어 동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걸 보고 또 뭐라 그러는 사람도 있느냐? 동사 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구동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How many words? How many words? How many words? Two words가 있습니까? 몇 단어가? 두 단어가 몇 개의 동사의 뜻을 가진다? 한 개의 동사의 뜻을 가지는 걸 보고 이어동사, 동사구, 구동사라고 얘기합니다. 수거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수거를, 사실은 수거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수거로서 외우는 첫 번째 경우는 우리말에 정치사가 없어서 정치사가 들어있는 수거들. 뭐뭐를 잘하고 성공하다. 뭐 어디에 지각하다. 뭐뭐를 잘하다. 근데 뭐뭐에 좋다. 이런 것들, for, at, on, 뭘 써야 될지 몰라기 때문에 하는 수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입다, for, where 말고 우리 부동산이고 put on, 벗다, put out, 저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 저럴 것 같아서 put on의 반대말은 take off 라고 내가 다섯 번째 얘기한다. 그니까 put on, take off. 그니까 그 다음에 켜다 이런 끄다 이런 잘 알죠. turn on, turn off. 소리를 줄이다는 뭐가 있어요? 턴 다운이겠죠. turn down. 소리를 높이다는 뭐가 있어요? turn up이겠죠. turn up, turn down, turn on, turn off. 이런 것들을 보고 동사구, 부동사, 이어동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동사 플러스 부사가 사용된 경우다. 무슨 시, 어디 시. 그러니까 turn, 뭐 예를 들어서 put on 같은 경우에 뭐뭐 위에 이런 뜻이죠. 뭐뭐 위에 걸쳐놓는다 이런 뜻이죠. 위에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뭐 take off 같으면 off 같은 경우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어디로 떨어지게, 분리되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사구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걸 보고 원 하나의 동사의 뜻을 가지는 걸 보고 이어동사, 동사구, 구동사라고 한다. 뭐 학교 선생님마다 다른 용어를 쓰실 거예요. 저는 뭐 주로 이걸 쓰는데 뭐 어쨌든 two words가 one verb가 된다 이겁니다. 하나의 동사가 된다. 그래서 목적어가, 자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설명한 적이 있는 거죠. 목적어가 그냥 명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그냥 명사인 경우에는 얘가 앞에 가도 되고 뒤에 가도 된다 이겁니다. 앞에 가도 되고 뒤에 가도 된다. 그냥 명사란 얘기는 앞만 길어봤자 안 한 걸 얘기한 겁니다. 앞만 길어봤자 안 한 경우에는 끝에 가도 되고 다리 사이에 낑가놔도 된다.
앤디가 이 붓은 당연히 몇 번째 붓일 것 같아? 앤인데 앞에 당연히 몇 번째 붓이야 이거? 세 번째. 당연히 두 번째 붓이죠. 세 번째 붓이려면 여기 비동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두 번째 붓이죠. 과거시제죠. N put on a coat. N이 그녀의 코트를 입었다죠. 그쵸? 그럼 her coat를 중간에 끼워서 N put her coat on 해도 되는데 her coat를 안만 길어봤자 이 됐을 때는 뭐밖에 안 된다? N put it on 밖에 안 된단 말이죠. 비교죠, 비교. 비교해서 뭐밖에 안 된다? N put it on은 어떻지만 맞지만 뭐라고 하면 틀린다? And put on it 하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왜 그럴까? 아니 뭐 이유가 있어서 이해 했을 거 아니야.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가 이거? 왜 그랬어?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얘들이 이 영어를 쓰는 놈들 도대체 이런 짓을 왜 했는지 사람들 이 외워야 되나? 이걸 외우려니까 막 규칙이 좀 복잡하잖아. 뭐 일반 명사인 경우에는 뭐 사이에도 그리고 끝에 가도 되는데 얘가 대명사인 경우에는 사이에도 라는 겁니다. 목적으로. 왜? 목적으로 뭔가 중요하다고. 자, 얘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and put it on. 이번에 소리 내서 시작. and put it on. 한번 더 뭐? and put it on. 얘 한번 읽어볼까요? and put it on in. 아, and put it in. 와우. and put on in. put on in? put it on. put it on. put it on. put it on. put on in. put on in. put it on. put on in. 어느 게 편해? 이게 훨씬 편하죠. put it on. put it on. 가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소리 내기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Put it on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 Put him on, put her on, put them on. 또 마찬가지. 이것이 뭐가 편리하기 때문에? 발음상 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음상 편이 때문에. 소리가 다 끊기죠. Put on it. Okay, take off shoes. 마찬가지죠. You can take off your shoes. 해도 되고, 여기 마치 이것만 되는 것 같은데, 뭐 해도 된다? You can take your shoes off. 해도 된다. 이게 일반 명사일 때는,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둘 다 상관없단 말이야, 둘 다. 둘 다 상관없어. You can take off your shoes. You can take your shoes off. 근데, your shoes, 안만 길어봤자, 댐으로 바뀐 경우에 뭐밖에 안 된다? You can take them on. 밖에 안 된다. You can take them off. You can take off them. 하면 소리가 발음하기 힘들죠. Take them off. Take them off. 요거밖에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그렇죠. Take off them은 절대로 안 된다. Take them off. Take it off. Take them off. Take it off. 오케이. 크게 구동사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 이건 뭐 수능에도 나오더군요. 이런 쓸데없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배운 게 수능에도 나와요. 다음 좀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말하면서. 오케이. 뭐 불을 끄라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뭐 그걸 꺼라 뭐 이런 얘기하는 미노. 오케이. throw away가 뭔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두 번 만나본 적, 세 번이겠네. throw away가 뭔 뜻인지는 학교에서는 근데 많이 만나봤을 것 같은데. 교과서에 나오니까. throw away가 뭔 뜻이에요? 찾아보신 분으로. 수거죠, 수거. throw away. throw는 아는데, 그치? 전번에 이강희가 멀리 던지다 이래갖고 선생님이, 아, 그거 아니라니까 이랬는데, 그건 기억나죠. 그쵸? 어, throw는 던지다, away, 멀리니까, throw away, 멀리 던지다 아닙니까? 아니라 그랬죠, 내가. 그러면서 뜻을 가르쳐줬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난다, 그치? 그 다음에, put on 나오고요. 그 다음에, try on. try on의 뜻은 뭡니까, try on? try on, 시도하다. 시험 삼아 한번 착용해보다, 이런 뜻이죠. try on. 시험 삼아 한번 입어보다. take off, 벗다고요? put down은 뭐겠어, put down. 네? 줬다야. 네, on the floor인데? 내려놓다겠죠, 내려놓다.
put 놓다 down 아래로 내려놓다. 그 다음에 pick up 집어들다 이런 뜻이죠. pick up. 그러면 cut off는 뭐겠어? cut off 잘라서 분리시킨다, 잘라내다 이 뜻이죠. cut off. bring back은 뭐겠어? bring back 되돌아가다 go back 되돌려 놓다 다시 가지고 오다 bring back. put back은 다시 집어넣다겠죠. 맞는 게 없냐. 그 다음에 turn on, put down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진동을 더 나갈까 어쩔까. 좋겠다. 어이구. 오케이. 그래서 홍빈 for fun 뭔 뜻이에요? 재미로 뭐 활용 예문 뭐 계세요? 읽어보세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To harm or kill. 해를 주거나 죽일 이유가 없다. Animals for fun. 재미로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 또 뭐가 있네요? 하나 볼까요? 또 for fun. 활용 예문. 막대를 못해서 문제도 안 풀어가지고 심지어. For fun. 뭐 됐습니까? They did it just for fun. 그들은 그냥 재미로 그런 일을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often. Others often do it to choose something. 할 때 often의 위치. 왜 하필 여기지? 왜 하필이면 often의 위치가 여기지? 일반 인사 앞에 주어 뒤에 주어 뒤에 있어. 그러면 open order to do it to choose something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 네. 그 다음에 to choose. to choose는 무슨 용법이요? 부사적 용법이죠. to choose something 하기 위하여도.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데 왜 한다? to choose something 하기 위하여. 오케이. Okay, to choose something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y do others often do it? why do they do it? 왜 그런 짓을 합니까? to choose something. 뭔가를 선택하기,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do it은 뭐 대신 한가요? 그렇죠. 가위바위보에 others often play rock paper scissors. do it은 play rock paper scissors 대신 하죠. others often play rock, paper, scissors to choose something. 오케이. 그 다음에 anything. 이게 anything. something이 아니고 anything 쓰는 거 아니고 anything 쓰는 거 아니고 별문분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니고
뜻이니까 뭔가를 어떤 것을 이란 뜻이니까 anything 어떤 것이라도 선택하기 위해 어떤 뭐뭐라도라는 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어떤 것이라도 선택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어떤 뭐뭐라도 선택하기 위하여가 아니고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란 뜻이니까 선택이 어울린다. 오케이. 그 다음에 adult의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child죠. child adult child 어른 어린이. 그 다음에 여기에 are the rules of this game are simple 할 때 are 써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rules죠. 얘는 꾸며주는 거죠. 이 게임의 규칙들. 게임이 간단한 거야? 규칙이 간단한 거야? 규칙이 간단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얘는 무슨어? 수식어죠. 수식어. 전치사구로서 the rule을 꾸며주고 있죠. 얘는 어떤 시니까 어떤 시 때문에 어떤 시가 주어 될 수 없죠. 암만 길어봤자 다른 식으로 설명을 암만 길어봤자 뭐니까 day니까 they are simple이니까 그것들은 간단해. 그 다음에 simple과 simply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simple은 간단 아니고 simply는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었던 형용사와 부사죠. 이 자리에는 비동사 뒤에 형용사죠. 간단하자를 만들어야지 간단하게 이다는 아니죠. 간단한 형용사 와야 될 자리다. 오케이. 그 다음에 픽의 동의어가 players just pick one of three choices 할 때 픽하고 같은 말이 어디 있는데 뭐가 있나요? 못 찾겠다. 픽하고 같은 말이 뭐가 있나요? choose죠. Players just choose one of three choices 하면 되겠죠. pick 뭐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오케이. 그 다음에 choice하고 choose. choice는 뭐고 choose는 뭐고 얘기 좀 해주세요. choice는 뭐가? 선택. 무슨 시다 choice는? 명사. 그렇죠. choose는 동사. 그래서 choose의 상관변신? 추즈 초즈 초즈이죠. 추즈 초즈 초즈 추즈의 3단 변신은 추즈 초즈 초즈이죠. 추초 초즈이죠. 그렇죠. 네 번째 얘기한다. 아, 세 번째구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winning is, but winning is not easy. 왜 win is not easy 하면 왜 안 되죠? 그렇죠. 속삭이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 의미가 뭐니까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죠. 그렇죠. 여기다 win 했으면 승리하다죠. 승리하다를 꼭 뭐로 바꿔줘야 됐다. 승리하는 것. 그래서 승리하다가 이 형태로 바뀌어서 ing 붙여서 승리하는 것이 되었을 때 문법적으로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한참 배우고 동명사라고 하죠. 동명사. 승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승리하다가 올 수 없는 자리죠. 그러면 winning 대신에 to win 쓸 수 있나 없나? to win is not easy. 되나 안 되나? 되죠. 맞습니까? but to win is not easy. winning is not easy. 그때 to win을 보고 to 부정사에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명사적이죠. It is not easy니까. 됐습니까? 중동사의 명사형법을 바꿨을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not easy 같은 말은 difficult 또 hard tough challenging 이런 것도 있죠. difficult hard winning is hard winning is difficult. 오케이. 그 다음에 mind의 다양한 의미와 이 문장의 mind의 다양한 의미 뭐가 있나요? 마인드가 갖고 있는 뜻은 뭐가 있나요? 마음 또 생각 마인드가 어떤 뜻이 있나요? 마음, 생각 뭐 이런 뜻 말고 명심하다 또 반대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알아둬야 되니까 마인드는 싫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싫어하다. 그러니까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뭐 뜻이야?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는 창문 여는 것이 싫으니? 라고 묻는 겁니다. 마인드 싫어하다라는 뜻도 있다는 거. 마음 정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싫어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 정신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when에 대해서 when we win, when we win usually think we are lucky. 그래서 when의 뜻은 그렇죠. 우리가 승리할 때 그때 when을 보고 몇 번째 배운 when이라고 한다. 두 번째 배운 when이라고 하죠. 네 번째 배운 건 언제. 여기서는 언제가 아니고 누가으로 할 때. 그래서 접속사 when이라고 합니다. 시간의 부사절이 이끄는. 예, 숙제도 안 해오시고 집중도 안 해오시고 그렇죠. 오케이. When we win, we usually think we are lucky. We usually think we are lucky. We are lucky. 앞에 생각하면 형 도대체 뭘 해오냐? 단어 yes, yes, thank you. 진짜 최고다 최고. 여태까지 내가 만난 학생 중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최고야. 너를 능가하는 학생이 없어. 그냥 물고 나를 해봐. 그래서 뭐가 생겼겠어? 뭐? 맞을까 이제? 대답 못하고 어떻게 뭐 방법이 있어. 아니 네가 있잖아. 네가 입장 바꿔서 하면 되잖아. 중학생이 제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게 안 되는 시기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왕따도 많고 못하대? 응? 네가 나 같은 학생이 맞아 생각해봐. 숙제는 숙제 뭐 해라 뭐 안 해. 뭐 어떤 방법이 생겼어? 말로 계속 하면 되나? 어? 말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듣나? 어? 아니 그냥 표정 짓지도 마. 안 할 거면서 어차피. 어? 뭐가 생겼댔어? 대시 생각했죠. We usually think, 우리는 보통 생각한다. 우리가 운이 좋다 라는 완벽한 문장인데 think의 목적어를 만들려면 우리가 운 좋다라 는 것, 겉만드는 대시 생각했죠. 여러분들이 세 번째 배운 대시라고 얘기합니다. 완벽한 문장을 우리는 운이 좋다를 우리가 운이 좋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겉만드는 대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글 전체 내용 파악해서 however가 왜 중요한 건지, 그 다음에 글쓴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요구하기, 이게 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이 부분 however가 어디 나오냐면 when we win, we usually think we are lucky. However, scientists have a different idea. 그럼 글 전체 내용을 파악할 때 however가 왜 중요하다? however 뜻이 뭐고? 그러나 라는 뜻이고 앞에 하던 말과 뒤에 하는 말은 같다 다르다? 반대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a different idea를 내가 정리한 a different idea 해석은 다른 생각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과학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뭔 얘기야? 과학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야? 자, 여기에 힌트는 however가 있다는 거고 however 앞에 있는 문장이 however와 however 앞에 있는 문장이 이 different idea를 정리할 수 있는 힌트고 그러면 과학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가 뭐 어떤 게 아니라 몸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승리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different idea 내용 정리하면 승리할 때 우리가 이기는 건 운이 좋은 게 아니고 뭐 우리가 승리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however 뒤에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은 결론이 나오고 그러니까 주제찾기에서 그래서 이런 만약에 이게 주제찾기가 있다면 문제 유형 많습니다. 여기에 뭐 뒤에 문제가 3개가 4개가 문제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문제를 얼마든지 바꿔서 낼 수 있는데 주제찾기라는 이 부분의 주제가 되겠다는 거 알아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기 found에 대한 얘기. They studied this game for many years and found an interesting fact. 오케이. 그래서 왜 found를 써야 될까? 왜 found를 써야 됩니까? 뭐라고? 뭘 보고 그거 먼저 하는데? 그렇죠. 시제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CJ의 일치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연구했고 그리고 뭐 했다? 발견했다. 그렇죠. 여기에 뭐가 생겼다? They가 생겼죠. They studied and they found. 연구하고 발견했다. CJ의 일치 때문에 find가 안 된다. 그 다음에 interesting은 이렇게 물었네요. interesting은 interest에다 I 붙인 거죠. 그러면 얘는 둘 중 뭡니까? interest의 뜻이 뭡니까? 일단 interest의 뜻은 흥미를 가지게 하다죠. 흥미를 가지게 하다. 그럼 interesting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뜻은 뭐? 흥미를 가지게 하 뭔가 흥미를 가지게 하는 중인. 그럼 여기 둘 중에 뭡니까? 것입니까? 하느님입니까? 뭐라고? 것 아니죠. 그렇죠? 흥미를 가지게 하느니죠. 왜? 팩트를 꾸며야 되니까.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흥미를 가지게 만드는 사실이죠. 흥미로운 사실이죠. 됐습니까? 얘는 그래서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현재 분사다. 됐습니까? 흥미로운 사실. 그 다음에 differently 써야 되는 이유. Boys and girls make their first choices differently. 왜 differently 해야 되죠? 이 문장의 뜻이 뭐고? 남자와 여자아이들은 그들의 첫 번째 선택을 한다. 그래서 다르게가 써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르게가 하는 일이 뭐니까? 다르게 내가 하는 게 make를 꾸미죠. 동사를 꾸미려면 형용사인 different가 아니고 뭐? 부사 형태인 differently 하게 make 한다 해야 되죠.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부사 자리고 형용사 자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거는 왜 하느냐? 자, 이것도 뜻은 비슷해 보이죠? 그들은 그 케이크를 다르게 만든다. 그럼 그 케이크들은 결국 어떻다는 얘기야? 그들이 케이크를 다르게 만드니까 케이크는 어떻다? 다르다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They make the cakes different. 어, 선생님 여기도 다르겠는데 왜 different입니까? 이거는 뭐야? Make a 어떤 여기에 케이크를 다르게 만든다는 얘기는 다르게 만든다는 얘기야. 케이크가 다르다는 얘기야. 케이크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이 케이크는 무슨 씨야? 명사죠. 이 말은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려면 어떤 구조 써야 돼? make, a, 어떤을 써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결정을 다르게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with 앞에 생략된 말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so when you play with boys choose 뭐 하라고 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남자아이들과 함께 플레이할 때는 답은 뭡니까? 남자애들은 보통 뭐부터 내민대? 뭐부터 내민댑니까? 일주일 봤으면 문제 뽑았으면 알잖아. 그렇죠? 남자애들은 뭐부터 내민대? 주먹부터 내민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애들과 함께 뭘 선택하면 되겠어? 페이퍼죠. A자리에는 뭐? 그 다음에 with girls. with girls의 뜻은 이거죠. 그쵸? 그럼 with girls 앞에 생겼던 말은 당연히 뭐야? when you play with girls죠. 그렇습니까? when you play with girls 여자애들은 뭐부터 내민대요? 무작위부터 내민대죠. 맞나요? 맞나요? 아니 가위부터 내민다니까? 선생님이 내용은 다 알려주고 와서 가위부터 내민다. 그쵸? 그렇다면 use rock이 답이겠네요. 예, 내용 파악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요거까지는 확인해보도록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내용 파악과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목소리) 모의고사 잘 쳤어? 네. 왜? 왜? 왜죠? 추가한다.
너 지난번에 지난번보다 조금 올랐네. 뭐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어, 아까가 필요한 거.